KT는 5월 17일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투자를 받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KT 측은 게이츠 재단은 한국이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5G 이동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방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한국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투자 연구가 진행되길 원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이츠 재단 자선 사업의 본질적인 역할은 정부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유망한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년간 국제보건, 빈곤 퇴치, 공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총 538억 달러, 한화로 약 66조 3,354억 원을 썼는데요. 특히 질병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정의하며 전염병과 관련한 연구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15년 테드 강연자로 나서 전염병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내가 어렸을 때 가장 걱정했던 재난은 핵전쟁이었지만 오늘날 세계 최대의 위험은 미사일이 아닌 미생물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전염병을 멈추게 할 시스템에 매우 적게 투자해왔고 이로 인해 전염병에 대항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며 백신 등 관련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잠재적인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염병에 대한 투자는 전염병에 대비하는 것, 그 이상의 이점을 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KT와 게이츠 재단은 향후 3년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감염병을 대비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데요. KT는 재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조기진단 알고리즘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게이츠 재단은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를 펀드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KT는 연구 성과를 위해 대학병원, 연구기관, 스타트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데요. 김우주 고려대학 의료원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모바일 닥터, 메딕블록이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독감 감시체계 운영 및 병원체 유전자 서열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독감 유입 및 유행 예측 모델링, 모바일 닥터는 앱 기반 독감 진단 데이터 분석,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을 각각 담당합니다. KT는 첫 번째 과제로 모바일 닥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독감 유사 증상을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앱은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 측정된 이용자의 체온, 독감 증상 등을 저장한 뒤에 앱에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독감 가능성을 도출하는데요. 이와 함께 KT는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이동 데이터와 독감 유전체 검사 데이터, 독감 유행 지역을 분석해 독감 확산 경로를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별 독감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독감 시즌 예측 모델도 개발합니다. KT는 게이츠 재단과 진행하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로 개발된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감염병 유행 이전의 위험을 알려 감염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이츠 재단의 앤드류 트리스터 디지털 보건 혁신국 부국장은 빅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이동 및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시간을 절약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며 KT의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에 처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홍범 KT AIDX 융합사업 본부장은 게이츠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세계적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활용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감염병에 대한 대처에서 한국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K-방역이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부호인 빌 게이츠가 한국 기업인 KT와 함께 감염병 방역 연구를 진행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것은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한편 빌 게이츠는 지난 4월에도 한국의 감염병 대응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KT의 감염병 협업 연구가 성과를 맺어서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인류에게 닥칠 무서운 감염병에 대해 세계적으로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